네, 반갑습니다. 집수리 달인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에 올려드린 파파 멀티박스의 메인이 비금속, 금속 관로 탐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또 이제 기능을 하나하나씩 이제 추가해서 영상을 올려드릴 건데, 오늘 이제 올려드릴 영상은 배관 청소입니다. 우리 설비하시는 분들, 배관 청소 의뢰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배관 청소, 배관 청소 기능 사용법, 그리고 어떻게 청소가 되는지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누수 탐지라든가 누수 증폭, 누수 구분, 에어컨, 추가적으로 다 영상을 다룰 거예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두 번째로 파파 멀티박스의 두 번째 기능, 배관 청소. 배관 청소를 영상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파파 멀티박스의 메인이라면 뭐냐면 모든 걸다 다룰 수 있는 기능이 요 하나로 다 됩니다. 펀치. 펀치 기능을 가지고 관로 탐지도 하고 배관 청소도 하고 에어컨도 하고 누숨 구분, 누숨 증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이제 이 펀치 기능을 활용해서 배관 청소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이제 달 이제 배관 청소할 때는 뭐가 달라지냐 하면 누수 탐지를 할 때는 압력 체크를 할 때는 요게 보면 여기가 이제 에어라인인데 반대로 배관 청소할 때는 물을 흘려보낸 상태에서 에어로 파동을 주기 때문에 반대로 물 라인에다가 펀치 라인에다가 에어를 물려주고 그 다음에 에어라인에다가 이렇게 물호스를 물을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나가는 거는 이제 출수 라인은 이제 배관 청소하려고 하는 배관에다 이렇게 물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분배기가 있으면 분배기 뭐 환수관이나 공구관 한쪽 연결하고 넣고 한쪽은 이제 출수 라인을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저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다 제가 이제 색소를 넣어놨어요. 이 색소가 이제 돌아서 나가는 걸 보시라고. 지금부터 이제 해볼 텐데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배관 청소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먼저 이제 물 공급을 해줘야 되겠죠. 물 공급을 먼저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물 밸브를 열어볼게요. 먼저 밸브를 열고. 밸브를 열고, 자, 밸브를 연 상태에서, 이 에어 밸브가 이제는 물 밸브가 되는 겁니다. 물 밸브를 열어주고, 그다음에 펀치 밸브도 열어주고, 상태에서 이제 펀치의 기능, 타이머를 넣어줘야겠죠. 이거를 넣어주면, 물이 들어가면서, 자, 이런 식으로. 펀치를 때려주면서, 이렇게 밀고 가죠. 예. 물이 들어간 상태에서 펀치로 에어를 쳐주는 겁니다. 에어는 이제 너무 고압으로 올리게 되면 혹시라도 배관에 누수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예, 바로 적정 압력이 4kg 이하 정도에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까지 청소를 해본 바 4kg 이하로 사용해 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이제 나가는 쪽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배관 청소의 팁을 알려드리면 어느 정도 이제 녹물이 빠졌다. 먼저 이제 그 난방 배관에 있는 녹물이 한번 1차적으로 빠진 다음에는 이 물의 공급량을 조금 줄여주는 게 좋아요. 물의 양을 좀 줄여주고 그다음에 에어로 많이 쳐주면 더 좋습니다. 예. 오히려. 그리고 한번 지금 이 상태에서 저기 물라인 한번 잠궈볼게요. 예. 잠궈보고 물라인 잠그고 그 다음에 이제 에어로만 펀치로 한번 볼게요. 예. 나온 쪽. 예. 자, 어느 정도 이제 물이 빠진 겁니다. 물이 빠졌으면 한번 1차적으로 이렇게 빼주고 그 다음에 다시 물 공급을
해줌으로 해서, 예. 그 물량을 계속 넣지 말고 넣었다 잠궜다 넣었다 잠궜다 하면은 청소 기능이 더 좋아요. 제가 지금까지 배관 청소 해본 바 물량을 넣어줬다 빼줬다 넣어줬다 빼줬다 해주면은 오히려 청소가 더 잘 되는 것 같더라고. 예. 다시 물라인을 잠궈보고 또 에어로만 넣어주고 예. 요게 이제 바닥에 깔려 있는 우리 난방 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한 놀입니다. 한 놀. 예. 지금 이제 압력이 걸려 있는 게 게이지를 보면서 현재 난방 배관에 압력이 걸리는 압력을 볼 수가 있죠. 네. 이걸 보면서 레귤레이터로 압력을 또 조절할 수가 있죠. 네. 만약에 물을 넣게 되면 또 압력이 또 걸리겠죠. 예. 자. 다시 또 물 라인은 물을 넣어보고 예, 물을 넣으면 이제 압력이 이제 또 걸리죠. 배관의 압력이 자 보시면 순간 3kg 정도의 압력이 걸립니다. 제가 배관 청소를 좀 많이 해봤는데 3kg 정도가 적정 압력인 것 같아요. 그 이상은 너무 무리해서 쓰시면은 혹시라도 이런 부속돌이 부식된 부분들이 깎여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3kg 정도에 맞춰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3kg에서 4kg 이하 정도 예. 이렇게 압력이 높았을 때 또 물을 한번 좀 잠궈 주시면 예.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배관 내 슬러지나 이런 것들이 녹물이 싹 빠지고 또 해주고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해주면 해서 예.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게 장점이 뭐냐면 자동으로 컨트롤을 해주기 때문에 장비를 한번 연결해 놓으면 손을 댈 필요가 없어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배관 청소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배관 내에 녹물이 다 나오고 나서도 또 한번 순환시켜주고 또 한번 순환시켜주고 네. 이제 이렇게 청소가 다 끝났으면 뭘 해주냐면 배관 내에 물을 채워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은 보일러 가동할 때 이제 보충수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에어가 잘 차질 않아요. 그러면 자 지금부터 배관 내에 그냥 물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다 됐다고 하면 이제 청소가 다 끝났다 그러면 배관 내에 또 물을 채워놔야 되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요 펀치 기능을 꺼주세요. 네. 그 다음에 밸브를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에어 밸브가 이제 지금 이제 물라인이기 때문에 계속 열어놓습니다. 열어놔서 요런 식으로 지금 이제 물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요 에어가 다 빠질 때까지 한 번씩 순환시켜주는 게 배관에 에어가 차지 않고 좋습니다. 예. 꼭 청소를 한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물로만 이렇게 밀어내서 이렇게 에어가 지금 이제 에어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보이시죠? 이제 에어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에어가 다 빠져가지고 배관 내에 물이 찬 다음에 분배기에서 밸브를 잠궈줌으로 인해서 난방 배관에 에어도 차지도 않고 그 다음에 빨리 보충수를 채움으로 인해서 보일러를 바로 가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러면 배관 내 에어가 다 빠진 겁니다. 예. 예.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밸브로 잠궈 주시던지 아니면 메인 밸브로 잠궈 주시던지 아니면 요것도 잠궈 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걸 한번 잠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에 지금 압력이 걸리는 게 1.8kg, 2kg예요. 지금 수압이 걸리는 게 지금 약 2kg 정도 걸려 있습니다. 저렇게 나감에 있어서도 2kg 정도 걸려 있죠. 그럼 요거를 이제 닫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예. 딱 물 라인을 끊어버리죠. 네. 전자밸브가 이렇게 물 라인도 다 닫아버립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네. 지금 현재 배관에 걸려있는 수압이 2kg입니다. 압력이. 네, 2kg 걸려있어요. 이런 식으로 배관 내에 물을, 물 공급을 해가지고 물로다가 에어로 다 밀어내고
배관에 물을 채워줌으로 인해서 에어도 차지도 않고 바로 보일러 가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다시 배관 청소, 지금 이제 이차 있는 거를 이제 다시 청소한다는 생각 갖고 다시 해볼게요. 자, 닫혀있는 상태에서 1차적으로 물 공급을 해줍니다. 예, 그러면 물 공급라인 밸브를 열어주고, 그다음에 펀치 밸브를 열어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펀치 컨트롤 스위치를 넣어줌으로 해서,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밀고 가자. 그러면 여기서 좀 압력을 더 올려볼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압력을 한 5kg 정도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밀고 가죠. 네, 보시나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이제 청소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다시 물쪽 라인 밸브를 차단한 상태에서 에어만 공급해 볼게요. 에어만 지금 물은 잠궜습니다. 물은 잠근 상태에서 이제 에어로만 이제 물을 밀어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요 기능이 다음에 보여드릴 누수음 증폭 에어캉 다음 편에 요거를 똑같이 비슷하게 응용할 수 있는 또 누수 에어캉 그다음에 누수음 증폭 누수음 구분 다음 영상은 그렇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설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배관 청소 업무에 필요로 한 기능을 다뤄봤습니다. 다시 펀치 기능은 끄고 청소가 다 끝났다. 우리가 배관 청소 다 끝났다. 그러면 펀치 기능 꺼줍니다. 밸브 닫아주고 펀치 기능 꺼줘요. 그런 다음 물만 공급하는 겁니다. 물만. 이 상태에서 물만. 물만 공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연재 수압으로다가 물을 채워줌과 동시에 배관 내에 있는 에어를 밀어내 버립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에어가 다 밀고 나와요. 에어. 이렇게 에어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배관에 에어가 찼을 때 에어 빼는 방법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물을 밀고 오면서 에어가 빠지는 겁니다.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에어를 빼죠. 에어가 차면은 난방 순환이 되질 않기 때문에 우리 펀 난방이라고 해서 어느 쪽은 따뜻하고 어느 쪽은 따뜻하지 않고 또 가정 내에서도 이제 특정 방만 이제 따뜻하지 않는 경우가 이렇게 에어가 차면은 난방 순환이 안 돼요. 이렇게 에어가 다 나오고 물만 나올 때 배관 내 물을 채워주고 나서 메인을 잠그든 아니 보조를 잠그든 아니면 멀티박스의 밸브로 차단을 시켜서 더 이상 물이 공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리를 하면 난방 배관 청소는 마무리가 됩니다. 네. 다시 저는 저 배관에 물을 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에어로 다시 밀어둘게요. 네, 이렇게 해서 파파 멀티박스 기능 중에 저번에는 이제 비금속, 금속 관로 탐지를 다뤄봤고, 오늘은 배관 청소를 다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누수음 증폭, 누수음 구분, 에어캉, 나머지 이 기능들을 또 하나하나씩 추가적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파파 멀티박스의 배관 청소 기능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 주시면 댓글 남겨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수리 다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